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우리 친구가 이 학교까지 목사님이 오시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 왔더니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8명 앉혀놓고 연설을 하시는데 내가 연설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 사람은 용어도 몰라요. 연설을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8명 앉혀놓고 8,000명 하는 것처럼 하시고 땀을 그렇게 뻘뻘 흘리고 하시는데 아,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일 앞에 앉다 보니까 침이 너무 그러면서 그 김 박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힘들지 마세요. 지성적으로 그냥 좀 살살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너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침을 튀기시면서 그러시면 그 박사가 저한테 한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대로 목사님 그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일날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 박사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바쁘지만 이 전도집회라고 해서 복음화대회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수락하고 온 것입니다. 일반 부흥이었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전에 이 시간에도 내일 전에게도 모레에도 여러분 꼭 예수 안 믿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김 박사 아우 고마워. 그런데 너는 박사가 진짜 박사가 맞냐? 좀 무식한 것 같은데 네, 박사들한테는 무식하다고 해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다 공부를 못하실 분한테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막 상대가 싸웁니다. 이런 것도 가만히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박사한테 야 이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씩 웃고 맙니다. 왜? 자기가 무식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금지한테 가서 홈네스한테 가서 이 그지 같은 놈아 하면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풍자한테 가서 이 금지같이 사네 그러면 웃고 말아요. 왜? 자기가 금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김 박사는 박사 학위를 잘못 받은 것 같아. 어떻게 봐? 우리 목사님 우리는 과학자라 봐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 산소가 보이냐? 여기 산소가 눈에 보이냐?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냐는 모든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라. 보지 못하는 것들 모두에 대한 증거가 있어. 김 박사야,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너하고 나가 증거다. 여러분은 반응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확확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입고 안 가서 못 가져왔는데 저는 사진첩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증조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님이 감리교 선교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제가 4대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폭격 맞아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사진이 반이 찢겨나가고 증조 할머니 사진밖에 없어요. 저는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김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조 할아버지 봤냐? 못 봤다는 거야. 너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 봤냐? 못 봤다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내가 한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30개 올라갈 거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나도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나는 믿어.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가 나는 본 적도 없지만 계신 곳을 나는 믿는 이유는 내가 증거야. 내가 세상에 보이지 않냐는 모든 것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를 올라가면은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또 시비가 붙습니다. 김 박사가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셨습니까? 얘는 꼭 봤냐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말 같지 않아서 그냥 이제 그냥 답도 안 하고 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후에 이렇게 언더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성적 공부 한 번 책 마치고 쪽파티하고 다 결혼한 박사들이니까 애들이 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쪽파티를 해줬어요. 필라델피아 동물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 애들 탈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즐기고 점심 먹고 그 위에 있는 동물들을 다 구경하고 마지막에 제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고릴라하고 원숭이 앞에까지 갔습니다. 김 박사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창조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보셨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다 합니까?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입니다. 가짜라서 내가 말을 못하고요. 거기 동물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 우리 앞에 갔을 때 김 박사 일로 와요. 너나 나나 충청도가 고향이고 우리는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 조상이 여기 와. 돗자리에도 깔고 너는 네 조상이 이렇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니냐? 조상을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고마워. 그러고서 딱 자리를 폈어요 그냥. 그런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하여튼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원숭이 우리 앞에서 한 인간이 변화받았어요. 거기에서 김 박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김 박사야 너나 나나 고향도 충청도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조롱받고 비웃음을 산 것이 느리다고 했는데 내가 봐도 얘들 이 원숭이는 충청도상이 분명하다고 이 말대로 다른 원숭이들은 다 진화해가지고 김태희도 되고 장동건도 되고 옛날 시절에 양귀비도 되고 그 오래전 이집트의 그 이쁜 클레오파트라도 그 오래전에 벌써 다 진화해가지고 다 사람이 됐는데 얘네들은 뭐하느라고 여태 진화하고 아직도 동물원에 얼굴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김 박사가 다음날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어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의 삶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첫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뭐냐? 정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 하는데요 믿음의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섯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조 할아버지의 올라가는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씀한 first cause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한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왔어요. 우리의 존재의 실존. 소렌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위대한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 박사한테도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한동대학교 집회를 두 번 갔다 왔는데 김 박사야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님을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가까이 지냈는데 김 박사는 나사의 과학자야. 너하고 비교하면 너의 10배는 더 똑똑해. 그런데도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깊숙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잘나고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사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증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 생각하고 뭐 건강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 상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최고로 아름다울 때는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새가 가장 활기찰 때는 공중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저는요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정도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나니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시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피드 내가지고요, 요즘에 스피드 티켓 받고 셀폰 하다가 티켓 받으면 200불, 300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까워도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금 안 내면 여러분 크레딧이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값을 치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 자체가 완벽한 제물이 됐어야 됩니다. 부자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부자는 부자대로 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비둘기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그것은 완벽해야 됐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잖아요. 아까 그 김 박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통곡을 하고 나중에 회개한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부모를 모르는 자식을 후회자식이라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정도의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우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치워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던져줘야 되고 그 생명은 아무 생명이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죄졌다고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다고 아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벽한 죄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우리의 갚아야 할 죄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아서 제가
저의 마음을 감동했던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33명이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가 지중해로 오는데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크레테 섬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섬에 있었던 유명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왕은 한국의 세종대왕 같았던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 훌륭했냐면 두 가지로 훌륭했어요. 첫 번째는 왕이었지만 국법을 백성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순종의 메시지인데요. 하여튼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꼭 한 분씩 모셔오시고 실족하신 분들 꼭 모셔오세요. 할렐루야. 자 내일은 그 메시지인데 아무튼 이 왕이 국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존경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데 호르몬이에 대한 지극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존경받게 마땅하지요.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 왕을. 그런데 그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섬나라예요. 그래서 무역에 의존하는 거예요. 국민 뭐 생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데 밀수하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국고가 너무 탕진이 돼요. 그래서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잡고 보니까 왕의 엄마가 밀수의 총책인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우리는 영어로 딜레마라고 하죠. 딜레마입니다. 두 개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를 공경하니까 엄마를 봐주마니 법이 울고 법을 지키려니까 엄마를 죽여야되고 디데이의 체가 왔어요.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지휘봉을 들고 법정에 앉아서 검사의 논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피고 속에 자기 엄마가 앉아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는 왕이니까 엄마 봐줄 거야. 백성의 반은 국법을 잘 지키는 왕이니까 법대로 하실 거를 백성들도 딱 나눠줬어요. 딜레마요. 그런데 왕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왕이요.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 거예요. 공의대로 집행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고 40대 매를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백성의 반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나 왕은 공의대로 집행했어요. 야, 왕이 안 봐주는구나. 왕은 정의롭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끌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으로 40대 매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사형 언도는 안 맞았다는 얘기지요. 40이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막 치는데요. 이제 형기가 나와서 가죽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왕으로서는 법대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맞기 전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다 벗고 왕관을 벗어놓고 어머니의 아들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40대 매를 맞기 직전에 어머니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맞아야 될 그 40대 매를 아들이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단번에 이룬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찢기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지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나의 생명값, 나의 죄값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시기 위하여 대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냐?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나의 죄책을 지시고 내가 갚아야 될 righteous requirement 도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뭐냐? 빚져
있었냐? 빚 갚아야 돼. 딱지 뗐냐? 딱지가 200불 내가 챙기자는 놈은 절대로 허리라도 갚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영원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피 흘리심과 눈물은 나 때문에 내 죄값 치러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노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요. 아니 뭐 그렇게 자기가 죄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죽어. 그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에게는 왜 내 죄도 아닌데 남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신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깨졌습니다.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그 죄보다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머리에 다 믿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은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면 알겠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구멍으로 봅니다.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문을 엽니다.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나에게 들어오세요. 나 간섭해주세요. 내가 앉아있던 높은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십 명이 랭캐스터 우리 모세 성국을 보러 가셨는데요. 3주 전에 제가 만나서 10분 복음을 전하고 72년 동안 믿었던 불교를 가버리고 저희 부목사님이 그 집에 있었던 달마대사 그림 그리고 부처상 그거 수천 불짜리입니다. 돈으로 환산해도 몇만 불 되는 것을요 차에다가 가득 싣고 가서 버렸던 이은주라고 하는 분은 72세입니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다 하고요. 아주 멋있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면 남편이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납니다. 저한테 그래요. 불교. 집에 들어가면 모든 불교로 막 채색이 되었던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잠만 자면 저희 죽은 남편이 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을 금방 해줬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혹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신에게는 주인이 없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어. 남편이 죽으니까 주인이 없어. 믿을 게 없어. 불교의 핵심은 달마대사 그림이 막 너무 많아. 달마대사는 부처의 28대, 석가모니의 28대 제자입니다. 그도 한 왕계 왕자였습니다. 우리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우리 달마도 자꾸 비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워놓으면 주인이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채워야 돼요. 믿으면 안 합시다. 비워놓으면요 악한 영이 일곱 마리나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지만 추한 집은요 주인이 없는 집입니다.
대관 같은 집이라도 주인이 없으면 난장판등을 맙니다. 초가삼칸 이래도 주인 있는 집은요 굴뚝에서 때마다 연기납니다. 초가삼칸 이래도 주인 있는 집은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에 사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주인 있는 집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집은 주인 없는 집입니다. 불교는요, 제가 그분을 10분 만에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앞으로 막 가까웠더라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 불교 좋다고 한 목사님 한 번도 없었대요. 그거 귀신입니까? 버려요!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불교가 좋다고 해요? 아니,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한 말씀을 들어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좋은 얘기 많이 하신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꿈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돈은 있고 세상 것은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밤마다 주인이 없으니까 피어났어.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해탈하여 비우면은요 자꾸 없애면은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삶에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감리교 전국대회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 내가 2등 했어요. 성경 말씀이 여기 다 있었다고요. 지식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저기에 서 계셨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24년 걸렸어요. 24살 때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제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딱 생기니까요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주인께 맡기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당신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랬더니 불교를 72년 믿어온 분이 금방 깨닫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평생 절에 가서 피우는 것만 연습했어요. 채워지는 것을 몰랐어요. 아, 복음이 그것이군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모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내 몸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는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요 그 다음날부터 얼굴이 돈덩이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요 그렇게 시커멓고 그렇게 돈은 많고 그러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밤만 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우리가 인생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예수가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거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완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잠깐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잠깐 우리 좀 늦었습니다만 본래가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악한 영들이 너무 우리의 가정을 탓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탓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세상 무슨 사업 큰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인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구해서 죽어주신 우리 이윤주라고 하는 72세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저도 부처가 좋고 불교가 좋은 거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석가모니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과 문제는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못했습니다. 왜? 석가모니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심판 대신에 영생이 있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기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저편에 놓고 내가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한 번도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악령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살려주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 고개 숙이시고 동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야 될 분이 계시기에 이 자리가 마련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신 가운데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른손만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높이 드세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 고개 숙이고 다 눈 감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만 계셨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영접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으신 분은 자리에서만 조용히 일어나주세요. 네, 조용히 일어나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주세요. 조용히 자리에서만 일어나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 오늘 내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된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좀 모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시면 목사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들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옆으로 좀 가주세요. 그리고 좀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근처로 좀 가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든지 가서서 옆에 우리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믿던 머리에서 인정하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덕의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녀가 된 사랑하는 종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기록하여 주시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고 우리도 복음을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두 번째 여러분 초청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너무 목마름도 없었고 배고픔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첫사랑 전에 전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웠던 나의 가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가 언제 늦게 시작했습니다. 뭐 설교 말씀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저녁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하신 것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도 첫사랑 첫날의 첫 감격을 회복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틀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은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꼭 예수를 몰랐던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첫사랑 첫날의 첫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